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코트님이 즐겨 먹으시는 간식 중에서 먹태 어떻게 해 먹는 건지. 이건 사실 뭐그 맥주 안주로 많이 쓰이고 호프집에서 파는데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집에서 이렇게 또해 먹으면 제가 정말 좋아해요. 이 먹태 그 간식을 전 간식을 이거밖에 안 먹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소세지 뭐 피자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좀 약간 아재 입맛이라서 먹태 요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뭐 이름이 버터 먹태, 예. 먹태 버터구이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 준비물은 예. 간단하게 간장 그리고 마요네즈, 버터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먹태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손질이 되어 있는 거 말고 직접 손질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손질되어 있는 걸 사는데 아무래도 좀 손질이 안 되어 있는 먹태가 조금 더 상품의 질이 더 좋달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요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먹태를 이렇게 덜어주시고, 후라이팬에 불 올린 다음에, 자, 이렇게 버터를 풀어줍니다. 예. 뭐, 저는 좀 많이 푸는 편이에요, 버터를.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먹태를 넣어줍니다. 버터가 다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연기가 좀 올라오는 거는, 예. 이제, 불이 좀 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약불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구워줍니다. 그리고, 자, 소스 만들어 볼게요. 간장을 조금, 예. 부어주시고, 조금만 부어주셔야 되는데, 좀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마요네즈를 듬뿍, 마요네즈 듬뿍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젖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요네즈 찍고, 젖어. 자. 끝!